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늘은 어디 가요? 오늘 고석정이라고 옛날에 우리 갔던 데인데 그때는 그냥 뭐 우연찮게 간 데인데 거기가 너무 좋았어서 한 번 더 가보려고. 고석정이 겨울에 가면 그렇게 고즈넉하니 좋대. 고석정 안에 원래 배 타고 이렇게 유유자적 돌아다녔잖아. 그 유료 타고. 맞아.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생겨가지고 고석정 중간까지 걸어갈 수 있대. 그래, 일단 가보자. 오늘 날씨 좋네. 지금 몇 도야? 11도, 12도 막 올라가고 있어. 야, 얘 고속도로로 안내해준다. 얘 내비 잘못 찍었나보다, 우리. 내비 다시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우. 안 힘들었어? 안 힘들었어? 근데 너무 지루할까봐 잠깐 쉬는 거지. 한 60km 정도 왔으니까 한 60km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은데? 근데 맛집으로. 햄버거 맛집. 뭐 먹을래? 으쌰. 역시 콜라는 제로 콜라야. 꼬맹이 봐. 아니, 근데 애기 너무 미련받아. 그러니까. 더 애기. 어휴, 미안, 쏘리. 내가 손짓 해줬어. 잘했어. 잘했어, 손짓. 아니, 뒤에서 차가 오길래 얼른 손짓했지. 잘했어. 역시 텐덤이야. 아, 시동 꺼먹었네. 창피하게. 시대발이 하니까 시동도 꺼먹는구만. 오늘 왔던 기억이 하나도 없다. 우리 여기잖아. 이제 고속정 온 거야. 여기 한 바퀴 뺑 돌면 도착이야. 고석정 관광지. 사람 왜 이리 많아? 많아? 똑같은 데 돼야지. 그때 너보다 됐어? 수고했어. 또 자빠질 듯. 진짜 인꺽정 있네. 옛날에 인꺽정 드라마 보면 임채무 맞나? 무슨 그 인꺽정 배우 알지? 그러니까 기따만하게 생겼잖아. 그 얼굴하고 약간 비슷해. 팔다리가 짧고 나 인꺽정 후예인가봐. 따. 복붙. 이리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? 저쪽인가봐. 빨리 와. 내려가는 길 이쪽이네. 우리 여기 배 타던 데잖아. 마스크 써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. 그러니까 좋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가자. 조심해. 우와. 야, 멋있다. 역시 두 번째 와도 멋있네. 깨끗하긴 깨끗한데 약간 이끼 같은 것도 좀 있다잉. 물이 막 강하게 흐르는 그런 물은 아닌가 봐. 오빠. 근데 여기서는 풍경이랑 사람이 같이 잘 나오면 어떻게 찍어야 돼? 풍경이랑 사람? 근데 이런 데는 풍경을 찍을 건지 사람을 찍을 건지 먼저 골라야 돼. 보통 사진이라는 걸 찍을 때 보면은 인물 사진이냐 풍경 사진이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. 그걸 먼저 큰 테두리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 그 대자연 속에 사람을 담을지 아니면 그 인물이 살아가는 환경의 배경으로 풍경을 쓸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. 그래서 풍경이냐 사람이냐를 먼저 큰 틀이 그렇게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해줘야 돼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풍경이 너무 웅장하고 크잖아.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커다란 풍경 속에 사람이 있는 모습 이런 걸 찍어줘야지. 아까처럼 꼬맹이가 이게 손 닦는 모습을 조그맣게 잡는다든지 큰 풍경 속에서. 여기서 사람을 크게 담아봐야 무슨 소용 있어. 여기서 사람 크게 담아오면 여기 고속정까지 와서 찍는 의미가 없잖아. 집 앞에서도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딱 결정을 마음의 결정을 해줘야 돼. 지금 같은 경우는 배경이 너무 웅장하니까 풍경 위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조그맣게 담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찍는 게 낫지. 포인트를 하나 짚는 것도 중요해. 내가 무엇을 찍을지 모르고 찍어대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.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내가 무엇을 담고 싶은지 딱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풍경 속에 사람을 담을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단 한 장만 딱 찍는다고 하면은 커다란 바위를 먼저 첫 번째 피사체로 결정하고
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협곡같이 생긴 부분 있잖아. 이런 걸 두 번째 피서체로 결정한 다음 둘 중에 뭐가 더 사진에 잘 나올지, 해 위치가 어느 피사체를 더 예쁘게 나오게 할지를 결정할 거야. 나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가 이쪽에서 이쪽을 비추고 있잖아. 이쪽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긴 한데 나라면 이걸 담고 싶은데 지금 해 그 위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쪽을 담는 게 오히려 그 하늘도 파랗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피사체도 더 도드라지게 찍을 수 있어. 지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카메라를 켜서 이런 식으로 커다란 바위를 담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온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툭 찍어주면 이렇게 풍경과 사람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거지. 근데 반대로 이쪽을 담는다고 하면 뭐 반짝반짝 플레어 같은 것도 생기고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. 그치.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역광이라서 해도 파랗게 안 나와. 바위들도 선명하게 안 나오고 새카맣게 나와 버리잖아. 그럼 결국 이렇게 찍어봐야 누가 봐도 되게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.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사진은 좀 하늘이 파랗고 이런 선명한 사진이 예쁘게 보이잖아. 그러니까 해의 위치나 대상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줘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야. 누구나 아무렇게나 찍는다고 해서 아니면 이 풍경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아무 시간대나 와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도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간대에는 이쪽 풍경이 훨씬 더 사진 찍기 좋은 시간대고 환경이다 이거지.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왔거나 조금 늦은 시간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풍경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다시 사진 찍으러 가고 다시 사진 찍으러 가고 하는 거야. 왜냐면 다른 시간대가 있으니까. 미스터리 알지? 그 생생정보통인가 그거? 이제 미스터 김으로 하자. 자, 그러면 미스터 김 미션 석세스! 감사합니다. 미스터 김, 나 저기서 사진 찍고 싶어. 여기? 여긴 건널 수 없으니까 여기를 풍경으로 사진 한 장 찍고 가자. 구도는 잡아놓을게. 이 높이보다 이런 밑에 높이를 좋아해.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세상에서 찍는데? 그거 편하게 찍고 싶어서 그래. 어렵게 힘들게 찍어야 새로운 화각의 사진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같은 사진을 찍어도 다른 느낌으로 보일 수 있거든. 자, 예를 들어서 한번 찍어볼게. 자, 눈높이로 한번 그냥 이렇게 찍고 그리고 밑에 높이로 이렇게 찍으면 같은 위치에서 찍었는데도 다른 느낌으로 나오지? 사물을 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는 것도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야. 친구들이나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맨날 자기 이렇게 눈높이에서 찍어줘. 어느 누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. 그냥 찍어달라고 하면 이렇게 찍어주지, 안 그래? 저 혹시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네. 제가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돼요. 네. 내려올 땐 신났는데 올라가려니 죽었다 이제. 발목이가 안 꺾이니까 힘들어. 고속정을 오늘 라이더들에게 당부의 말씀. 바이크 자켓, 바이크 놓고 와라. 이 불편한 신발 신는 사람은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놓고 대기해라. 가위바위보 커피 사기 하자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나 비싼 거 못 먹는다. 가위바위보. 아싸. 3대 먹는 아니야? 아니야, 단팥이야. 갔다 올게.